자, 열차가 출발해서 3km를 달리는 동안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식으로 나와 있죠. 거리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속력도 있고. 그거로는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래프에서 X축 방향은 지금 이게 T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Y축을 거리로 할까, 속력으로 할까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일정하다에서 좀 땡기죠. 속력이 일정하다면 나중에 상수하면서 할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V, 속력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V가 어디? 3km가 될 때까지인데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T1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얘가 직선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뭐 대략적으로 곡선처럼 생긴 V에 그래프가 있다. VT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3km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3km가 뭡니까? 거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에서 V를 적분하면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면적이 3이 되는 겁니다. 여기 면적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해서 3이 되는 T는 결정이 가능하겠죠. 그 속력으로, 이게 속력이 얼마인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 속력으로 쭉 간다. 어디까지? 5분 동안. 그럼 여기서 T가 뭐분 단위라고 하면 5분이 될 때까지 쭉 달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 있는데 얘를 찾아야 되는 거죠. 면적이 3이 되는 T를. 그래서 VT를 적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4분의 3 t의 제곱 적분합시다. 3 내리가면 4분의 1 4분의 1 인수분해가 돼야 될 텐데 얘가 3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4를 넘겨서 12를 안으로 보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t의 3승, t의 제곱, 그 다음에 1차는 없고 마이너스 12가 0이 된다. 화살표 치우고 여기서 조립제법을 좀 해봅시다. 일단 1은 안 되는 것 같고 2 아니면 3이면 4겠죠. 근데 12니까 일단 3 한번 해볼까요? 1, 3. 개수도 하면 4. 여기는 12. 12가 내려와서 36. 안 되네요. 깔끔하게 미련 없이 지우고. 3이 무리였다면 2를 한번 해봅시다. 1. 왠지 될것 같은 6, 12, 5. 애초에 1을 할 걸. 자, 그러면 여기는 생각해 보면 이건 0이 안 되잖아요. 맞죠? t의 제곱에 3t 더하기 6. 얘는 근을 가지지 않죠. 그래서 얘가 근이다. t가 얼마다? 2다. 그래서 이 값이 2분일 때, 2분일 때까지라는 거죠. 그럼 여기도 궁금한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다? V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되겠네. 구해봅시다. V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4분의 3에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2. 그래서 3 더하기 1, 4가 되나요? 맞겠죠? 그래서 V 값은 4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거리 물어보죠. 5분 동안 달린 거리. 거리는 여기서는 구해놔죠. 애초에 주어져 있습니다. 3이라고. 3만 건 갔어요. 그 다음 여기가 4인데 여기서까지가 얼마만큼? 3분 동안 속력 4로 달렸답니다. 면적은 12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달린 거리는 여기서부터 달린 거리는 3이랑 10이랑 더해서 총 15다라는 형태로.
그래서 이거 찾아내는 거, 3이라는 힌트를 어떻게 써먹을 건가? 3km 갈 동안 이 힌트에서 t를 찾아내고 그때의 속력을 찾아서 나머지 이 3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찾는다라는 힌트로. 그래서 둘을 다 하니까 답이 되더라. 이것도 괜찮은 문제입니다.